All right, gentlemen, we've been over the rules. Protect yourself at all times. Follow my instructions. We're gonna have a clean fight. Touch gloves and let's do this.저기요!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입니다. 근데 왜 피가 나요? 죄송합니다. 저희 쪽에서 더 큰 병원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는데 결과는 똑같을 것 같네요. 조카 좀 보자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너 좆됐어. 너 뒤에 귀신들이 잔뜩 붙었어.
가슴에 땡그란 건 뭐냐? 이거 아버지 반지인데요. 네 애비 이승 사람 아니지? 어떻게 죽었어? 경찰이 지었는데 범인 잡다가 돌아가셨어요. 사람이 살아서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선한 영들이 와서 지켜줘. 그 반지에 선한 기운이 가득하다. 근데 이거 왜 이래요? 잘 보고 있어. 뭐가 보였냐? 십자가. 집 남쪽에 십자가가 있어. 오늘 자정에 거길 가면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.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. 이름을 봐. 이놈 찌야. 이놈이나 빠뜨리세 필리 에스피리투 상티 귀시스 인간다. 예수 그리스도의 도민의 용기 믿으라. 주님, 저를 구원하소서. 뭘 봐요? 뭐야 씨발. 언제부터 이랬어요? 이게 뭔데요? 에?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긴 상처가 아주 가끔 믿음이 깊은 신자한테 나타날 때가 있어요. 우린 그걸 성은이라고 불러요. 난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? 이게 왜 생기냐고!
혹시 또 소리가 들리면 날 찾아와요. 아, sua eccellenza. Siamo riusciti a sconfiggere il demone. No, impossessato ha uno spirito completamente malvagio. Ne sono sicuro. Il vescovo nero è a seu. Don 성당 신부님이 기도하면 꼭 들어준다고 해서 밤새 기도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. 나한테 구마를 가르쳐준 신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난 아주 혼란스러웠어. 평생 주님을 모시면서 좋은 일만 하시던 왜 혼자 외롭게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야만 했는지 너무 괴로워서 교황님께 여쭤봤어.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.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니다.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기 때문이다. 주님의 뜻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다.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.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. 믿고 따르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돼. 그래서 그 신부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뭔데요?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동기를 주시려.
가! 영우야, 신청해! 제발 신청해! 진짜! 진짜! 뭐 찾는 거예요? 등은 괜찮아요? 내가 맷집이 좀 좋아. 쟤는 왜 저렇게 된 거예요? 악마한테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있어. 검은주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을 홀려서 몸과 영혼을 빼앗아서 악마한테 제물로 바쳐. 내가 그 검은 주교를